오늘장 분석과 함께 오후장 전략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가져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시장이 좀 좋진 않은데요. 물론 이제 어제부터 계속 나왔던 이제 FOMC에서 이제 75BP 인상한 부분에 대한 뭐 그 전에 이제 연준에서 결국에는 5월달 FOMC에서 75BP에 대한 얘기는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으면서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그동안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어제 오늘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는 이제 FOMC가 지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간과했던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슈는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간과했던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또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은 이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그만큼 확진자 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제 유럽이랑 북미랑 이제 호주 쪽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아시아 쪽에서 확진자 수가 확대가 된다.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게 격리가 다시 어떻게 되면 다시 재부활하는 거 아닌 우려가 굉장히 보면 제가 볼 때 가장 시장에서 제일 충격 여파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저런 관련주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시장 자체도 충격이 덩달아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볼 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ECB 사실 지난 수요일쯤에 이제 ECB에서도 긴급 회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러시아와의 장기전이 이제 오래되게 되면서 그만큼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러시아와의 그 천연가스에 관련된 에너지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조금 많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또 유로전에 탈퇴 얘기가 계속 나오는 만큼 시장 자체가 이제 FOMC가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시선을 이제 유럽 쪽으로 사실 돌리게 되면서 사소한 이제 악재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더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지금 그런 시장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이 일단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할 구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러면서 덩달아 오늘 지금 조선 쪽 관련도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LNG에 대한 수주가 생각보다 하반기에 또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조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오전 시장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보여줄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오전장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악재에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쉽지 않는 장세에 어떠한 전략을 잡고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사실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물론 오후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에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결국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는 시장인데 심지어 오늘 저녁에는 파월 의장에 대한 또 발언이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다른 이제 FOMC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75BP를 했습니다만은 과연 다음 달에도 다른 에너지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덩달아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나 아니면 그동안 제임스 블루드가 생각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갔다는 부분에서 다시 강한 어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시장 자체가 지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주가가 우리가 예상치했던 부분 2,400이나 2,300까지 나온다 해서 좀 적합 매수로 좀 접근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자체를 업종별로 조금 차별화 두면서 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유가는 120달러 이상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다면은 뭐 조선이나 이제 원전이나 신재생과 같은 다른 대안재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업종이 당분간은 좀 상승할 예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야 되지 뭐 아직까지는 뭐 IT나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보류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눈이 FOMC 연준 의원들의 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연준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서 변동성 있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